안녕하십니까. 제펄입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찾아온 곳은 이제 모터원 고향전 시장에 딱 나왔는데 우리 노부장님이 하와이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아, EQE가 들어왔습니다. 시승까지 해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전 하와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보시도록 하세요. 그렇게 해서 제가 노부장님의 연락을 받고 지금 모터원 고향전 시장에 뛰어왔습니다. 자, 송 PD, 오늘 우리가 갖고 온 차가 뭔지 알아요? EQE입니다. 아, 드디어 이제 바로 보면 아는구만. EQS는 뭔가 좀 라인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 S가 아닌데 너무 스포티한데 이랬다가 E클래스의 전기차로 나온 EQE를 보니까 제 주인을 찾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가격도 공개가 됐습니다. 얼마예요? 얼마예요? 1억 160. 아쉽게 1억은 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조금 따윈 생각도 하지 마. 1억 160만 원을 주고 살 만한 차인지 아닌지 이런 것까지 한번 오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누구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 노부장님의 명령을 받고 온 한에 데리러 갑니다. 지금 EQE가 이게 나왔잖아요. 네. 350 플러스 모델 하나만 나왔단 말이에요. 네.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사람들이 많이 계약하나요? 어때요? 지금 계약률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특히 EQS가 인기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얘가 거의 지금 효자노릇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때 할 것 같아요? 많이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좀 예상보다 좀 세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저 보통 다 9후 봤잖아요. 9천 후반대. 네네. 근데 1억이 살짝 넘어갔단 말이에요. 네. 요 가격 경쟁력에서 좀 이렇게 상대가 될지 좀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굉장히 좀 곱상하게 나왔어요. EQE 350 플러스 모델 하나로만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AMG 라인이 안 들어오고 AMG 라인은 이제 내년에 EQE 350 플러스 뭐 포매틱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요 모델이 아니고 AMG 라인, 난 멋있는 그 디자인 그때 우리 봤잖아요. 그 디자인으로 사고 싶으면 좀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EQS 봤을 때랑 좀 다른 점은 이제 요쪽에 요 이제 라이트가 없어졌네. 이게 원래 라이트랑 이렇게 뭐 크롬 선이 있었거든요. 그런 선들이 사라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EQS보다 좀 작아졌는데 오히려 저는 이게 비율이 더 잘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EQE 53의 AMG도 들어오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쪽에 줄이 이렇게 나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 그릴같이 만들어놨어요. 근데 현재는 아직 이 차밖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차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 다행히 디지털 라이트로 들어옵니다. 이게 일반 벤츠 살 때 일반 헤드램프로 사면 살짝 좀 억울한 면이 있거든. 디지털 라이트를 좀 들어와줘야 아 내가 벤츠 헤드라이트 예를 들면 포르쉐를 살 때 아 그 4점식 헤드라이트 그거를 뽑았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이쪽이 좀 아쉬워. AMG 라인이면 이쪽에 상어불 두 개 정도는 나 있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요게 없어요. 근데 이 차가 살짝 정말 EQS도 좀 살짝 풍뎅이 같은 디자인으로 꺾이는 데가 잘 없이 이렇게 한 방의 모양으로 만들어놨어요. 보우 디자인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마치 활을 연상하게 만든 듯한 디자인으로. 이걸 뒤집어서 이런 식으로. 아, 네. 대박인 게 뭐냐면요. 요 바퀴와 바퀴 사이 있죠. 요 사이. 요게 3120ml인가 그러거든요. 카니발보다도 넓어. 그리고 일반 E클래스보다도 훨씬 넓어요. 그러니까 제가 E클래스랑 5시리즈 탈 때 가장 큰 불만이 야 이거 패밀리카도 써야 되고 중형 세단인데 뒷좌석이 너무 생각보다 좁다 이랬다가 EQE 이따 뒷좌석 앉아보면은 와 진짜 넓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게 승차감이 편한지는 제가 이따 한번 타볼게요. 대리님 요게 이 파란색은 뭐예요? 이게 전기차다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일렉트릭 아트 그것 때문에 들어가 있는 일렉트릭 아트이기 때문에 얘가 딱 들어간 거야. 이게 바로 전기 예술? 네. 와 EQS랑 마찬가지로 요쪽에 이제 워셔액 들어가는 데가 있고 요번에 EQ 마크 있잖아요. 요게 오히려 S보다는 E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요 글씨가 좀 살짝 귀요미 글씨 아닌가요? 둥글둥글해서 네. 귀여운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S랑 뭔가 좀 느낌이 안 어울려. 와 요거는 EQ인지 EQS인지 정말 알 도리가 없네요. 정말 뒷모습은 아예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공도에 이제 많이 돌아다니게 돼도 사실 전기차를 잘 모르거나 차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은 다 똑같은 차로 알 수가 있거든요. 요 마크 하나만 보고 알아야 돼요. 그리고 추후에 나올 이제 EQE 350 AMG 라인 같은 경우는 요쪽에 이제 포매틱이라도 아마 써 있을 거예요. 사륜이라고. 그러면 그거 같은 경우는 마력이 더 올라가겠네요. 네. 포매틱이기 때문에. 네. 올라가게 됐어요. 이 차는 살짝 아쉬운 게 일단 후륜 모델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마력대가 아직 300마력이 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살짝 아쉬운 건 1억을 넘는 돈을 주는데 살짝 사륜이 아닌 건 좀 아쉽다. 대리님 근데 EQE에도 요 리어 스포일러가 붙어 있네요. 네. 그리고 요 뒷모습 아까 EQS랑 똑같다 그랬잖아요. 네. 요 차는 EQS였어요. 어때요? 알아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EQS랑 EQE랑 이렇게 놓고 보면은 요 마크 빼면 진짜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트렁크를 딱 열어보면은
이게 이제 EQS랑 다른 점은 해치백 스타일로 열리지 않는다는 점. 그냥 요거만 열려요. 해치백 같이 열리듯이 해도. 아까 EQS 거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고 싶었는데 키가 없어요.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요쪽 뒤에만 열리게 되고요. 이 트렁크 공간이 일반 E클래스보다는 좀 많이 좁아졌어요. 거의 C클래스 크기? 예, 트렁크 공간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전동 트렁크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딱 들어가 있고요. 아, EQ 위에도 이렇게 리어 스포일러가 있는데 좀 짧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날카롭게 더. 요쪽이 진짜 그 일렉트릭 아트라는 느낌 같게 전기선을 이렇게 꼬아놓은 필라멘트 느낌이 나게 이렇게 좀 만들었거든요. 요 뒤에 느낌이. 이제 한 줄로 이어지는 요 라인은 이제 요즘 대세죠. 끊어져 있으면 이제 요즘 차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근데 요쪽이 진짜 극단적으로 꺾여 있어서 여기가 진짜 짧네. 요쪽 라인이 거의 없다시피예요. 좀 이렇게 해치백 느낌으로. 그리고 요쪽에 이제 기름도 이거 고급 미너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일반요? 이거 전기 차량이기 때문에요. 네. 들어주시면은 네. 완족 충전기와 열게 되면 DC 콤보 급속 충전기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어떻게 충전이랑 좀 빨라요? 이게 DC 콤보 급속 충전기를 이용하시면은 170kW 속도로 네. 0%에서 80%까지 30분이면은 충전이 가능하죠. 급속 충전으로요? 네. 급속 충전으로. 네네. 이게 주행 가는 거리가 그래도 471km잖아요. 지금 인정 받은 거리는 471km. 네. 막상 실제 주행하면 500km 넘어가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면은 벤츠 같은 경우가 좀 주행 가는 거리를 잘 잡아내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EQS도 500은 그냥 넘잖아요. 네, 지금 500은 훨씬 넘죠. 그리고 이게 실제 독일에서는요, 인증 가는 거리가 600km 넘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좀 짜잖아요. 그렇죠. 막 바람 불고 눈 내리고, 네. 그렇죠. 막 비 오고 이러니까. 조건에서, 네. 그런 조건에서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요 정도 주행 거리면 괜찮은 것 같아요. 기존 S클래스와 같이 플로싱 도어가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나오게. 그리고 여기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쭉 나와요. 밤에도 손잡이가 보일게끔. 이런 거는 좀 고급지게 잘 해놨네. 그리고 여전히 우리 또 젊은이들의 상징이죠. 내가 너무 또 젊은이만 상징이라고 하면 다른 분들 좀 화내시려다. 프레임리스 도어. 이게 있으니까 이제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세련돼 보여요. 자, 서포팅 클로징 도어가 딱 하면은 쭉. 닫힌다. 오, 닫히다 말지. 왜 닫히다 말지? 네, 그래서 뭐 하고 계세요? 그 손가락 힘으로 이거 닫혀요? 아니요. 소프트 클로징 도어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없는 거죠? 없습니다. 오, 전동 핸들. 요즘 그 도체 반도체 대란인 거 아시죠? 네. 네. 그 와중에 전동 핸들. 이거는 좀 좋네요. 이제 S클래스와 같이 이쪽을 이렇게 터치 스크린으로 하면은 이쪽에 이제 선루프가 열리게 되는데, 이 클래스에 선루프가 두 개가 들어가 있네. 보통 이거 S 숏바디에는 들어갈 정도의 선루프인데, EQS350도 하이퍼 스크린이 안 들어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반도체 문제가 아니고, 그냥 350에는 하이퍼가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53AMG는 또 하이퍼 스크린이 들어가잖아요. 네, 들어갑니다. 저는 이제 기본 S클래스를 타봤기 때문에 요 디자인에 익숙하긴 한데 요쪽에까지 화면이 꽉 찬 요 느낌을 좀 기대를 하긴 했거든요. 그걸 원하시는 분들은 또 53AMG까지. 그건 얼마에 나올 것 같아요? 53AMG는? 6천 이상 넘어가지 않을까? 1억 6천 이상이요? 네. 그 가격대가 좀 그건 있네요. 그냥 대략적인 예상이기 때문에요. 네, 여기 벤츠의 공식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네, 그냥 한대리님의 하대리님의 예상. 예상입니다. 예. 와, 뒷좌석 공간은 진짜 커요. 그리고 요 휠베이스가 그 S클래스 숏바디보다 넓네요. S클래스 숏바디보다 뒷좌석도 넓어요. 이 클래스가 이 정도로 나와주면은 제가 이 클래스 5 시리즈 다 좋은데 진짜 뒷좌석 공간 하나 때문에 좀 많이 깠거든요. 사실 요 차는 드디어 완성입니다. 그리고 또 발공간까지 넓어요. 전기차다 보니까 또 가운데 이거 혹도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5인승 같아요. 좋네, 이거는. 저는 이렇게 뒷좌석 넓은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도시락이 두둥. 네, 인절미가 하나 나왔습니다. EQE 도시락은 인절미다. 좀 더 고급으로 가고 싶으면 EQS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넓은 뒷좌석이 굉장히 좀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요거는 좀 굉장히 편리한 게 있는데 앞으로 해놓으면은 머리를 기대서도 갈 수가 있거든. 보통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머리를 기대서 못 가요. 항상 머리를 띄고 있어. 거북목처럼 하고 다니거든. 근데 요걸 앞으로 해놨을 때는 요 목이 좀 편안하게 잘 해놨어요. 그리고 뒤에서 앞사람 괴롭힐 때, 뒤통수 치고 싶을 때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 뒤에 창문이 진짜 장난 아니네요. 거의 독방이네요. 거의 스포츠카 수준이에요. 진짜 극단적으로 좀 많이 눕혀놨는데, 이거 여기에 물건 하나라도 올려놓으면 좀 안 보일 것 같기는 해요. 좀 머리 공간이 다 없을 줄 알았는데 시트를 엉덩이를 진짜 이렇게 깊게 넣어놔가지고 요 머리 공간 확보를 해놨어요. 그래서 머리가 괜찮아요. 생각보다 저보다 상체 기신 분들은 좀 머리카락 위기감 좀 올 것 같아요. 스치면서 구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거의 최초로 좀 시승기를 찍어보고 있는데 역시나 EQS와 마찬가지로 요 시야적인 부분이 많이 좁긴 해요. 창문이 극단적으로 누워있어가지고 여기 위에 올라오는 요 대시보드 쪽이랑 요 천장이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요쪽 짧은 시야에서만 딱 이렇게 앞이 보이기 때문에 살짝 좀
스포츠카를 타는 느낌? 그리고 이 시트 느낌이랑 이 착자감이랑 이런 거는 이제 기존의 E클래스와 S클래스랑 달라요. 만약 내가 이 EQE를 타고 극강의 좀 편안함을 좀 느끼고 싶다 하면 EQE 53AMG로 가야 돼요. 거기에만 에어소스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소스가 들어가 있고요. 차가 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회전 반경이 또 안 나오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후륜 조항이 들어 있어야 돼요. 요 EQE 350 플러스 같은 경우 후륜 조항이 들어가 있진 않고 요 위에 이제 포메틱부터 그다음에 53AMG 이런 것들은 다 이제 4.5도로 후륜 조항이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차에 후륜 조항 넣고 싶다. 그 구독 서비스라면 10도 이상도 넣을 수 있던데요. 그 얼마예요, 구독료? 아직 금액이 그것도 나오지가 않아서요. 네네. 네네. 근데 그 옵션 거의 넣는 사람 없겠죠? 그냥 타실 것도 같습니다. 아, 그냥 차라리 제 채널 구독하는 게 낫겠네요. 맞습니다. 그쵸? 아, 10몇 도 넣으면은 거의 앞바퀴랑 비슷하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차가 거의 옆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이제 23년도에 나오는 350 포매틱 모델 같은 경우는 AMG 라인으로 나오는데 그 모델부터는 4.5도가 들어가니까 이제 유턴을 하거나 이럴 때도 굉장히 편안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 차가 제로백이 지금 6.4초잖아요. 네. 오우. 그러니까 전기차는 요 제로백이 네.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순간 토크가 이거는 순간 터져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로에서 도로 사이 갈 때 얼마나 토크가 터져서 한 방에 쭉 가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6.4초인데도 지금 살짝 쑥 밟아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순간 머리를 치면서 훅 나가는 이 느낌이 아 제로백은 크게 상관이 없구나. 근데 53AMG가 제로백이 3.2초더라고요. 네. 야 그거는 난리 나겠네요. 아마 난리 날 것 같습니다. 그거 시상차로 나올까요? 저희 전시장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진짜로요? 네. 야 그거는 진짜 미친 차겠네요 아주. 네. 아 그거는 너무 빨리 한번 시승을 해보고 싶어요. 스포츠 모터 타이 네. 스포츠 모터 달려봐야죠. 이게 290마력인가요? 네 292마력입니다 이크가 다 또 50토크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어느 정도 성능을 보여줄지. 와우. 아, 이 정도면 뭐 제로백 6.4초건 이런 게 다 필요가 없는 게 밟았다면 아! 뒤통수 튀겼어요? 안 튀겼어요? 거의 저 앞통수도 맞은 아, 것 같은데? 나 지금 카메라 이마 마주 보냈어. 이거 봐봐요. 이 느낌 우리가 전기차에서 원하는 느낌 요거잖아요. 요거 그리고 원래부터 벤츠는 할인이 짜잖아요, 그렇죠? 짜. 그러면은 할인은 아예 없을 테고. 아쉽게도 없지만 그래도 이 차량 전기 차량이기 때문에 네. 국가에서 취득세 140만 원 감면 혜택은 있습니다. 이거 마사지 시트도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이 클래스급에 마사지 시트 있다고요? 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있다. 여기 맨 위에 보면은 이제 태국 마사지, 여기 보면 홍콩 마사지, 발 마사지, 그다음에 여기 오일 마사지 다 있네요. 이런 식으로 마사지가 다 있는데 가격은 안 나와 있어요. 가격 얼마에 할인돼요? 무료입니다. 아 무료예요? 네. 자 릴렉싱 한번 해볼까요? 어느 정도인지? 고양이 꾹꾹이 정도는 되죠. 와 근데 이 클래스급의 요 마사지 시트가 있다니. 아 이걸 또 패밀리카로 생각하시는 분들이랑 이것도 승차감 중요시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 클래스 타면은 EQS 같은 경우도 뒷좌석 승차감은 그렇게 좋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EQE는 어떤가요? 뒷좌석 승차감이? 레그룸이나 이런 것들이 넓기 때문에 네. 저는 답답한 느낌이 없어서 우선 너무 좋고요. 네. 그리고 뒷자리 파노라마 선루프가 개방적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뭐 멀미나 이런 걸 전혀 느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공간적인 부분은 정말 잘 만들었어요. 진짜 이건 합격이에요. 공간 부분은.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차가 가볍고 통통 잘 나가고 막 이런 칭찬들을 많이 늘어놓고 있지만 실제로 이 차의 무게는 2,300kg가 넘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기계주차식에 못 넣을 거 아니에요. 네. 보통 우리나라 기계주차가 2.2톤이거든요. 근데 만약 이 차 조그마하고 귀요미 해가지고 기계주차장에 딱 넣는 순간 바로 주차장에서 갇혀버릴 수도 있거나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는 절대 기계주차에는 넣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2.2톤이 넘는 차들은 기계주차에 넣지 말고 야외주차를 해라. 길가에 이렇게 돼서 딱지를 맞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기계주차인데 어떻게 해야 돼 이 차 해결책 좀 알려주세요. 공용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 공용주차장? 네. 좋은 답변이었어요. 네. 전기차이기 때문에 또 50% 아 그렇죠. 네. 50% 할인. 네, 네. 맞아요. 그런 또 할인이 있지. 그리고 이게 패밀리카답게 지금 헤파 필터라는 필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기 중에 이제 오염물질 99.9% 차단해주는 그런 필터인데요.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따로 구매를 안 하셔도 그냥 자동으로 공기를 순환시켜줍니다. 아 그리고 요즘에 SUV가 대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EQS나 EQE보다 요거의 SUV 버전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거든요. 네. 근데 EQS 하면은 또 너무 비싸 또. 솔직히 대중성 있는 가격은 아니잖아요. 네. 거의 1억 후반에서 2억 초반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다 보니까 EQE의 이 SUV 버전이 이제 10월에 공개된다고 하거든요. 그거는 가격대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차량이 지금 1억이 초반대니까 네. 한 1억 2천
이상 정도 하지 않을까. 대리님 보기에도 그 SUV 버전이 좀 더 인기가 많을 것 같죠? 굉장히 인기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아직도 409km를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예 한 칸이 달아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00km 이상은 그냥 간다는 얘기예요. 이거 실제로 타면. 그러면 요즘 나오는 뭐 내연기관, 가솔린 내연기관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역시 주행 가는 거리는 길고 봐야 돼. 스포츠 모드로 계속 달려서 그런데 이게 만약 컨버터로 계속 달렸으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벤츠가 좀 잘 뽑아내네, 이런 주행 가는 거리는. 근데 어쨌든 오늘 EQE 요거가 이 차 같은 경우 굉장히 좀 만족스럽네요. 차량 크기라든지 모든 디자인이 딱 다 잘 어울리고 차량도 싱글 모터인데 뭐 이렇게 잘 나가? 와, 뭐 제로백만으로 따지는 게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차도 좀 잘 나가고요. 그리고 53 AMG 에어소스가 들어가면 도대체 얼마나 편할까. 또 AMG인데 편하다고? 이런 느낌이 좀 들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요 차 EQE 인기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저렴하게 사고 싶은 분들은 EQE 300 모델도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모델도 좀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AMG 라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내년 초까지 기다리면은 포매팅 모델로 나오니까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그 하와이에 계시지만 거기서 원격으로다가 차라리 협찬해 주시는 모터원 노지훈 부장이 감사드리고 그 자리를 또 꿰차서 들어오셨어요. 저는 모터원 고향 주차장의 하은의 대리였습니다. 오늘 아주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에 또 EQE의 SUV 버전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잿볼이었습니다.